챗GPT의 폭발적인 인기는 이제 하나의 흐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챗GPT의 개발사인 OpenAI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OpenAI의 CEO 샘 알트만에 대해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 정리한 내용이 있어서 그중 일부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OpenAI의 CEO 샘 알트만은 37세로 미국 세인트루이스에서 자랐습니다. 샘 알트만은 8살 때 매킨토시 컴퓨터를 프로그래밍하고 분해하는 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샘 알트만은 16살 때 부모님에게 커밍아웃한 성소수자입니다. 샘 알트만은 스탠포드 대학에서 2년 동안 컴퓨터 사이언스를 공부한 후 동급생과 함께 사용자 위치를 친구와 공유하는 모바일 앱인 루프트에서 풀타임으로 일하기 위해 자퇴했습니다. 루프트는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인 Y 컴비네이터의 8개 회사 중 첫 번째 그룹의 일원이었습니다. 각 스타트업은 설립자당 6,000불을 받았으며 유명한 소셜 커뮤니티인 레딧과 같은 배치에 있었다고 합니다. 루프트는 1억 7,500만 달러의 평가액에 도달했지만 충분한 관심을 얻지는 못하고 2012년에 4,300만 달러의 매각됐습니다. 4,300만 달러는 투자자들로부터 펀딩한 금액에 가깝다고 합니다. 이후 샘 알트만은 하이드레진 캐피탈이란 벤처 펀드를 설립하고 2,100만 달러를 모금했습니다. 여기에는 그가 루프트에서 받은 500만 달러의 상당 부분과 페이팔의 창업자 피터 틸의 투자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31세의 샘 알트만은 Y 컴비네이터를 설립한 폴 그레이엄에 의해 2014년 그를 이어 사장으로 선출됐습니다. Y 컴비네이터 사장으로 재직하며 2014년 가을 스탠포드에서 스타트업을 시작하는 방법의 강의를 가르쳤습니다. Y 컴비네이터 사장이 된 이후 원자력 에너지 회사를 시작하고 싶었기 때문에 Y 컴비네이터를 위해 핵분열 및 융합 스타트업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돈을 투자하고 이사회에 참여했습니다. 샘 알트만은 한때 Y 컴비네이터 창립자에게 자신이 레이싱카를 좋아하고 맥라렌 2대와 테슬라 1대를 포함해 5대의 차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행기로 캘리포니아 전역을 비행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샘 알트만은 샵메이트 설립자들에게 나는 생존을 위해 준비한다며 치명적인 합성 바이러스와 인간을 공격하는 AI 핵전쟁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그는 그것에 대해 너무 많이 생각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하지만 총, 금, 요오드와 칼륨, 항생제, 배터리, 물, 이스라엘군의 가스마스크를 가지고 캘리포니아 빅서 지역으로 날아갈 수 있다고 했다고 합니다. 샘 알트만의 어머니는 피부과 전문의입니다. 2015년 샘 알트만은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와 오픈 AI를 공동 설립했습니다. 비영리 인공지능 회사인 오픈 AI의 목표는 AI가 인간을 없애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링크드인의 설립자인 레이드 호프만과 피터 틸을 포함한 실리콘밸리의 거물들은 샘 알트만 및 일론 머스크와 함께 오픈 AI에 10억 달러를 약속했습니다. 샘 알트만은 오픈 AI에 집중하기 위해 2019년 3월 Y 컴비네이터 회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2019년 5월 샘 알트만은 오픈 AI가 비영리 기업에서 이익 제한 기업으로 전환한 후 오픈 AI의 CEO가 되었습니다. 오픈 AI의 블로그에서 우리는 임무를 수행하며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고 싶다며 우리의 솔루션은 오픈 AI를 영리와 비영리의 하이브리드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익 제한 회사라고 부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샘 알트만은 마이크로소프트의 CEO 사티아 나델라를 만나기 위해 시애틀로 가서 AI 모델을 시연하고 이후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10억 달러 투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샘 알트만과 공동 창립자 엘리아스 추케버는 대규모 언어 모델에 집중하는 것이 인간 수준의 인지 능력을 가지는 AI인 인공 일반 지능 AGI에 도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11월 30일 챗GPT가 출시된 후 샘 알트만은 5일 만에 100만 명 이상의 사용자에 도달했다고 트윗했습니다. 샘 알트만은 12월에 챗GPT가 재미있는 창의적인 영감을 얻기에는 훌륭하지만 사실을 찾기에는 그렇게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트윗했습니다. 샘 알트만은 챗GPT 유료 버전을 테스트하면서 오픈 AI가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든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 컴퓨팅 비용이 눈에 띈다고 트윗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에 다시 수십억 달러로 투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투자 규모는 100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샘 알트만은 여전히 핵 융합에 관심 있으며 작년에 헬리온 에너지에 3억 7,500만 달러를 제공했습니다. 샘 알트만은 테크크런치를 통해 헬리온은 자신에게 투자 그 이상이라며 그곳에서 일어날 일에 흥분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다큐리스였습니다.